이가 시릴 만큼 시원한 국수 한 그릇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텐데요. 더위도 마다않고 기다린 끝에 맛보는 국수 한 그릇. 군침이 절로 돕니다. 여름이면 살얼음 동동 띄운 국수 한 그릇이 제격이죠. 시큼한 맛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식욕을 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상큼하고 시큼한 맛이 곁들여져 있어서 아주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별미인 것 같습니다. 새콤하고 시원한 맛, 경기도의 별미 초계국수입니다. 매년 7월에서 8월이면 하루 평균 2천 그릇 이상 팔린다는데요. 알싸한 맛을 내는 비법 재료로 버무려진 닭고기 고명. 초계국수의 맛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와, 초추차에다가 겨자게. 그러니까 이북분들이 겨자를 겨자 하다 보니까 그게 초계가 된 거예요. 초계국수는 식초의 초와 겨자의 평안도 사투리인 계를 써서 식초와 겨자로 맛을 낸다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국수와 닭고기의 조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초계국수 가공 공장. 이곳에서는 초계국수의 고명으로 사용될 닭가슴살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이면 1차 손질이 끝난 닭가슴살을 세척하고 대형솥에 삶아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닭 삶는 통에 두 솥에 200kg씩 세 번을 삶는다. 600kg. 매년 삼복더위가 찾아오면 주문량이 늘어난다는데요. 그 때문에 하루 평균 6천 개의 닭가슴살을 삶아내고 있습니다. 약 100도에서 20분간 비린내를 잡아가며 익혀냅니다. 늘 끓이면은 비린내가 나고 더 끓이면은 퍽퍽해서 맛이 없어요. 딱 20분이 적합한 맛이 나는 때문에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펄펄 끓어오르는 찜통의 열기로 작업이 쉽지 않은데요. 두 개의 솥을 수시로 들여다보며 닭가슴살을 휘 저어주는 작업자. 지금 살리기 위해서 밑에 거로 위로 쏘는 중이에요. 아, 뒤집어주시는 거예요? 네. 8분마다 한 번씩 딱 맞춰서 뒤집어줘야 속에 있고 골고루 있기 때문에 뒤집어주는 겁니다. 자칫 바닥에 눌러붙어 탈 연료가 있기 때문에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20분이 지나고 잘 삶아진 닭가슴살은 이동식 바스켓을 이용해서 건져 올립니다. 뜨거운 열기가 식기 전에 서둘러 다음 작업장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퍽퍽한 닭가슴살의 또 다른 변신. 이제 초계국수용 고명으로 만들어지는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수북히 산더미처럼 쌓인 것은 다름 아닌 닭가슴살입니다. 그야말로 100% 수작업.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닭가슴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대로 찢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손이 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뜯는 것 같아도 이 속에 핏줄이 다 들어가 있으면 다 빼야 돼요. 이렇게 살코기 속에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내는 작업자들. 이런 핏줄, 이런 걸 깨끗이 제거를 합니다. 이거를 깨끗이 빼고. 깨끗하면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맛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은 법이죠.
그 때문에 작업자들은 매일 6시간씩 앉아서 닭가슴살을 찢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이거 뜯으려니까 힘들어요. 1인당 90kg에서 450마리 뜯어요. 닭가슴살은 식을수록 쉽게 살이 부서지기 때문에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작업이 끝날 때쯤이면 목과 어깨가 아플 수밖에요. 핏줄 제거 작업이 끝나고 닭가슴살을 기계 안으로 쏟아붓는 작업자. 여기에 노란 빛깔의 물을 붓는데요. 청개구치용 고명인 닭가슴살의 맛을 입히는 과정이라는군요. 식초하고 설탕하고 배합을 했어요. 닭가슴살을 찢어서 이렇게 넣고 배합을 해서 숙성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예요. 이후 이틀에서 3일 정도 숙성 과정을 거쳐야만 청개구치용 고명으로 재탄생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식초와 함께 비법 재료가 더해져야만 진짜 청개구치용 고명이 완성되는데요. 노란 빛깔의 액체, 이것이 바로 비법 재료입니다. 미각과 후각을 동시에 자극시키는 식재료. 엄청난 양을 쏟아붓습니다. 네, 겨자. 겨자예요? 겨자요. 겨자의 향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 매워. 이게 목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탁 맥혀요. 이게 약간 매콤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린내도 안 나고 숙성시키는 거예요, 이거를요. 식초와 겨자의 환상적인 음식 궁합. 그 덕분에 초계국수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초계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해주니까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들어가요. 이렇게 바로 먹으면 꽤 매울 텐데요. 다 된 거예요? 네. 괜찮을까요? 한 2, 3일 이렇게 놔뒀으면 이게 숙성이 되니까 더 맛있어요. 그냥 생으로 바로 손님상에 나가면 이게 저기 뭐야 매워갖고 드실 수가 없어요. 하루에 수천 그릇의 초계국수를 만들어내는 작업자들. 그중 고명과 어우러져 맛을 내는 면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일반 그 밀가루 소매를 사용하고. 소면은 삶은 후 전분 성분을 없애기 위해 여러 번 헹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면 요리의 식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이곳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는 면 요리가 있습니다. 냉면은 육수에 따라 물냉면과 비빔냉면으로 분류됩니다. 또 지방의 특징에 따라 평양냉면과 함흥냉면, 그리고 진주냉면으로 나뉘는데요. 육전냉면. 육전냉면. 물냉면. 여기는 이제 육전이 들어가지고 뭐 씹히는 맛도 더 있고 고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냉면하고 곁들여 먹으면 너무 맛있고 든든해요. 육전 냉면은 경남 진주에서 유래된 냉면인데요. 달걀을 입힌 육전과 화려한 고명을 얹어 푸짐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분이 먹고 그걸 조금은 포만감 있게 조금은 여기거든. 한끼 식사로 될 만하다. 면으로서는 좀 약하다. 그래서 육전을 선택할게요.
냉면의 중요한 재료다 보니 육전을 만드는 작업자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소고기 목심으로 만든 육전인데요. 목심은 다른 부위에 비해 마블링이 좋아서 연하거든요. 근데 찔기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어요. 얇게 썰어서 사용하는 목심은 살짝 얼린 상태가 좋은데요. 이게 바로 냉면의 맛을 더해줄 소고기 목심입니다. 육전은 고기의 두께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지금 3.5mm예요. 너무 두껍게 되면은 구웠을 때 너무 질기고요. 너무 얇으면 또 이게 고기 맛이 전혀 안 나는데 이 정도 굵기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냉면 주문 수량에 맞춰서 수시로 육전을 만드는 작업자. 그 덕분에 손님들은 차가운 냉면과 따뜻한 육전의 완벽한 조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육전을 부칠 때는 냉면 육수에 기름이 뜨지 않도록 센 불에서 최대한 빨리 부쳐냅니다. 고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톱질하듯 썰어서 담습니다. 냉면의 화룡점정, 육전입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육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는 얘가 꽂힌 것 같아요. 진주 냉면의 육수에는 제철 해산물과 소고기가 들어가지만 육전 냉면에는 조금 특별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하루 평균 1,000인분의 냉면 육수가 만들어지는 곳. 이게 전통 방식이고 열을 한번 받으면은 그렇게 빨리 식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또 유지 온도를 또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가마솥으로 하루에 세 번 육수를 끓여내는데요. 세척이 끝난 가마솥에 핏물을 제거하지 않은 뼈들을 쏟아붓는 작업자. 이게 냉면 육수를 만드는 주 재료인데요. 갈비 마구리라고 그러고요. 갈비 마구리요? 마구리라고 그래요. 육수를 냈을 때 곰팡 같은 느낌의 육수가 나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하려고 이 고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구리는 소의 갈비 부위로 등심과 양지 부위를 떼어내고 살코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갈비보다 가격이 저렴해 육수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심에 이렇게 한번 끓이면 은 네. 대략 한 450인분에서 500인분 정도 나오겠네요. 하루 평균 3번에서 4번 정도 가마를 이렇게 하고요. 네. 많게는 5번, 6번까지도 할 때도 있어요. 먼저 마구리 뼈의 핏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끓여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뿌연 이물질이 떠오릅니다. 붙여 나오지 못한 핏덩어리들인데 핏덩어리들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열을 받으면 네. 이렇게 응고가 돼서 위로 떠올라요. 응고된 핏물을 꼼꼼하게 걸러내는 작업자. 이 과정을 총 3번 반복해야만 핏물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데요. 가마솥의 열기로 인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황금 타임이 있어요. 저희만의 황금 타임이 있는데 네. 그 시간 타임 놓치면은 그날 육수를 아무리 잘 끓여도 맛이 안 나요. 핏물을 제거한 후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10분에 한 번씩 저어가며 기름기를 제거해줍니다. 깔끔한 맛의 육수가 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약 3시간을 끓여내면 가마솥 하나에서 약 100인분에서 150인분의 뽀얗고 맑은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기 바쁘게 손님상으로 향하는 냉면 육수. 하루에 1,000그릇이 팔릴 만큼 냉면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좋다는군요. 끝났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내는 냉면은 손님상에 오르기까지 최소한의 작업시간이 주어집니다. 면을 삶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장에서 면을 직접 만들어서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면을 사용하게 됐고요. 면을 삶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초.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야만 쫄깃한 면이 나옵니다. 면이 퍼지기 전에 찬물에 헹구는데요. 면에 전분기가 많아서 이글이글거리는 걸 없애주는 역할. 네. 냉면의 조리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킨 면발 제조법. 지금 확인해봅니다.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면 제조 공장.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찾는 냉면에 면을 만드는 냉면 공장이에요. 냉면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새벽 5시부터 생산이 시작됩니다. 반죽부터 포장까지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초간편 냉면 면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700박스고요. 한 9톤 정도 되는데요. 한 그릇 다 먹는 양이 4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밀가루 먼지가 가득한 반죽실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20kg짜리 밀가루 300포대를 사용해 냉면 면발을 만들어냅니다. 면발에는 꼭 들어가는 가루가 있는데요. 고구마 전분입니다. 고구마 전분이요? 밀가루에 고구마 전분을 일정량 배합해 반죽을 만드는 게 특징이죠.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면에는 이 초록색 가루를 첨가합니다. 이 가루는 뭐예요? 이거는 시금치하고 메밀가루하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재료들. 시금치가 들어가면 몸에도 좋을 뿐더러 그렇고 식상도 좀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한꺼번에 섞어서 사용하면 반죽이 잘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글루텐 형성에 좋은 고구마 전분을 섞어서 맛은 물론 식감도 살립니다. 어떤 면을 만드는 거예요? 숙면입니다. 숙면. 그러니까 익혀서 나오는 숙면. 식감이 좀 쫀쫀하고 탱글탱글한 이 식감이 좋죠. 약 20분간의 반죽 작업이 끝이 납니다. 이제 자동화 기계로 옮겨져 냉면용 면이 되는데요. 숙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돌면서 나는 열로 인해서 익혀주는 보호장치. 반죽을 잡아당겨 이동시키는 나사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때 반죽이 익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과하면서 윤기 나는 냉면용 면발이 만들어지는데요. 가늘수록 식감이 좋습니다. 이때 조명등을 가져와 면에 비춰보는 작업자.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지금 면에 익힌 상태를 보는 겁니다. 밝게 해서 기포가 생기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포가 많이 생기면은 많이 익어요. 그러면 나중에
산소 갖고 오려면 먹을 때 끊김이 생기고. 면에 생기는 기포는 익힘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또 지금 하얗게 점처럼 보이는 거죠. 하얀 점처럼 보여요. 면이 끓으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별빛처럼, 별빛처럼 그냥 반짝반짝 할 때, 요럴 때가 가장 잘 익는 상태입니다. 작업자의 합격점을 받고 나면 다음 공정으로 신속하게 이동됩니다. 이곳에서 1인분씩 절단돼 작업자들의 수작업이 더해집니다. 면은 3등분으로 접은 후 남아있는 열과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찬바람이 나오는 건조기를 통과합니다. 소요 시간은 약 4분에서 5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면발의 식감이 살아납니다. 건조가 돼야 면도 좀 쫄깃한 맛도 더 날 수 있고 질을 향상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건조 과정을 거쳐야만 면이 포장지에 달라붙지 않고 작업이 수월한데요. 면을 넣기 직전 포장지에 물을 발라주는 작업자. 가르침이 뭐예요? 이거 술 원료로 쓰는 주정이라는 거예요. 살균도 되고요. 냉면이 아직 덜 말랐기 때문에 넣기 좋고로 봉지 안에 넣어서 발라서 넣으면 잘 들어가요. 주정 성분은 면을 삶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육전 냉면용 면은 제조 후 약 10일이 지나야 맛볼 수 있는데요. 영하 20도에서 25도의 냉동실에서 보관 후 출하됩니다. 여기서 냉동 숙성시켜야 면 질도 탱글탱글해지고 또 삶아도 그 퍼짐 현상도 없고 질이 더 향상되고 더 좋아지기 때문에 냉동 숙성시킵니다. 경상도의 또 다른 별미, 육전 냉면. 먹을수록 든든한 소고기와 시원한 육수. 그리고 쫄깃한 면발이 한여름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속초입니다. 비빔장을 더해 먹는 함흥냉면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냉면집입니다. 속초에서 맛보는 함흥냉면은 타 지역의 냉면 맛과 다릅니다. 북한의 함흥 지역에서 유래된 함흥냉면은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이가 시리도록 맵게 먹는 음식이었죠. 매콤하고 시원하고 더위를 싹 가시는 그런 맛이라 해야 될까? 속초를 대표하는 함흥냉면은 매콤하게 무친 생선회를 고명으로 올려냅니다. 함흥시 냉면은 보통 이제 비빔냉면이 대표적인 이제 함흥시 냉면인데 그 위에 고명이 명태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의 유입이 많았던 속초에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꾸렸던 아바이 마을 등 실향민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명태 회냉면 또한 그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냉면 면발을 뽑아내기 위해 반죽을 준비하는 작업자. 전분이라 그래요. 고구마 전분. 속초 명태 회냉면은 고구마 전분을 사용해 면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이 뭉쳐질수록
색깔이 점점 변하는데요. 반죽할 때 이 안에 뭐 들어가요? 물밖에 안 들어가요. 네? 물. 물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예. 물의 농도를 잘 맞춘 반죽은 면을 뽑을 때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포가 없어야만 맛있는 냉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면 반죽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밀봉하거나 물에 적신 천을 덮어 숙성시킵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수분이 날아가 굳어집니다. 능숙한 작업자는 따뜻한 물에 반죽을 헹궈낸 후 면을 뽑아주는데요. 면은 쫄깃쫄깃하고 이 삶는 게 강거래요, 강거. 얼마만큼 빨리 삶고 빨리 이거 식혀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면을 삶을 때는 이렇게 저어주면서 골고루 익힙니다. 전분 성분을 깨끗이 씻어줘야만 식감이 좋아지는데요. 양손으로 비벼가며 씻어줍니다. 1인분씩 모양을 만들어 그릇에 담고 고명을 올리기까지 작업시간이 굉장히 빠른데요. 이거 만드는데 3분밖에 안 걸려요. 왜 이렇게 빨리 만들어요? 이게 자리를 잡아서요. 이게 냉면이 자리를 잡으면 잘 안 비벼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빨리 해서 빨리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빨리 풀어지고 맛있게 드시라고. 고구마 전분만을 이용해 만든 면발은 미끈한 성분 때문에 쉽게 달라붙는데요. 물에 끓는 온도는 100도잖아요. 그러니까 100도씩 이상해서 최소 15초 정도 삶으면은 면이 완전히 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에 따라서 더 삶을 수도 있고 덜 삶을 수도 있고. 갑자기 밀려드는 주문으로 분주해진 주방. 작업자는 노련하게 면을 뽑아냅니다. 아무리 잘 삶아진 면이라도 마지막 헹구는 과정을 소홀히 하면 퍼진 면으로 손님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는 뜨거운 온기가 빨리 빠지라고. 그리고 서로 붙지 말라고. 식힌 면을 건져내고 나면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이때도 면이 뭉치지 않도록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는데요. 힘은 들지만 냉면 맛을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물레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꽉 짜는 거예요. 물레가 나는 좀 맛이 좀 이상해져요. 그날 그 먹으면 약간 흙 냄새가 비슷하게 나요. 물레라면은 냉면은 맛이 없대요. 냉면 한 그릇이 완성되기까지 작업자의 손은 물기가 마를 틈이 없습니다. 손으로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오래 서 있어야지 또 그거를 일일이 다 고명을 얹어야지 응? 또 뽑아야지 반죽해야지 여러 가지 제 음식이 손님한테 간다는 게 자체가 즐거운 거죠. 작업자의 자부심이 더해진 면발 위에 각종 고명과 생선 회무침을 올려줍니다. 하루 평균 500그릇에서 한여름에는 1000그릇씩 만들어낸다는 속초의 명물 명태회냉면입니다. 냉면 나왔어요. 면이 잘 풀어지도록 소량의 육수를 넣어 비벼 먹는데요. 그 덕분에 냉면의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누군가에겐 고향을 추억하게 하는 맛일 텐데요. 유교 나서 피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큰하면서 진짜 이북 사람들 맛 그대로.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던 실향민들의 향수가 만들어낸 음식. 가자미를 대신에 만들어 먹는다는 특별한 고명, 지금 확인해 봅니다.
그 맛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석초의 한 식품 제조 공장. 이곳에서 명태 회무침을 만듭니다. 오늘 작업에 필요한 생선은 얼린 명태 약 300마리. 이렇게 껍질과 뼈를 제거한 상태로 하루 동안 냉동 보관한 후 사용합니다. 석초에서 명태 회냉면이라고 특산품이거든요. 특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명태 회냉면이 굉장히 유명하죠, 석초에서. 석초에서 맛보는 특별한 맛, 명태 회무침을 만들어 봅니다. 먼저 명태 회냉면의 고명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이게 녹으면은 썰기가 나빠요. 부셔져 갖고요. 완전 해동시키면은 다 부셔진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만약 이게 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게 다 녹은 거예요. 지금 다 녹은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 다 상품 가치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뭐 뼈 같은 게 이렇게 사이에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다 양념하고 같이 버무려지면 다 죽이 되죠. 아... 양념과 버무려지기 전까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살을 얼었을 때 썰기가 좋으니까 녹으면은 이게 막 살이 으깨져 갖고요. 썰기가 나빠요. 명태는 동해바다에서 가장 흔하게 잡히던 국민 생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갓 잡은 명태를 회로 떠서 냉면에 올려 먹었는데요.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명태가 흔한 게 명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 이제 싸고 맛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갖고 명태 회냉면이 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손질이 끝난 동태는 수분을 제거하고 쫄깃한 식감을 위해서 식초와 소금으로 염장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골고루 스며들도록 섞어준 후 상온에서 6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시간이 걸려야 이게 쫄깃쫄깃해지거든요. 금방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되거든요. 6시간 정도는 있어요. 수분이 빠지면서 단단해진 명태살. 모양이 닭가슴살과 비슷해 보이죠? 이제 염장한 명태살에 고춧가루와 갖은 양념을 넣고 조심스럽게 버무려줍니다. 아직은 뭐 숙성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처음 맛은 괜찮아요. 양념이 골고루 잘 스며들게 한두 시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숙성실로 옮깁니다. 염장한 명태살을 빨간 고명으로 묻혀서 얹어 먹는 석초의 면 요리, 명태 회냉면입니다. 명태 회가 들어갔잖아. 뭔가 여기 들어와서 먹어봐야지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 한 그릇의 냉면에는 누군가의 애틋한 그리움과 누군가의 뜨거운 땀방울이 담겨져 있습니다.